이번엔 좀 분위기를 다른 소식으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로제와 또 유명 팝스타죠.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노래 아파트 인기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어떤 노래인지 짧게 듣고 오시죠. 수정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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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어제가 이 아파트가 공개된 지 닷새째였는데 뮤직비디오 조회수가요 1억 뷰가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각종 음원 사트 톱백에서 1위를 차지한 건 물론이고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 글로벌 미국 차트 1위에도 올랐는데 이 기록이 이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 그리고 미국 차트 1위에 오른 게 한국 여성 솔로 가수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상당한 기록인데 이 아파트라는 게 사실 술 게임에서 시작된 노래라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저도 자주 했던 술 게임인데요.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이런 동작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그 술 게임에 나오는 동작입니다. 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선배가 도와주실 텐데요. 이렇게 아파트 아파트 하면서 손에 딱 뻗습니다. 그렇게 겹치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게 아파트인 거예요. 저렇게 쌓여 있는 게요? 네. 네. 그 제일 아래에 있는 게 1층이고요. 2층, 3층, 4층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층 하면 1 해주세요. 1, 2, 3 하고 3층에 걸린 사람이 술을 마시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 그럼 언제 본인이 걸릴지 모르니까 계산을 할 수도 없군요. 맞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면 정말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네. 게임입니다. 네. 네, 유튜브랑 SNS에선 국적을 불문하고 이 아파트의 열풍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로제 SNS엔 해외 셀럽들이 명품 브랜드 애프터파티에서 이 아파트 게임을 즐기는 모습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파트가 원래 아파트먼트의 한국식 영어잖아요. 이걸 어설프게 한국어처럼 따라서 발음하기도 했고요. 아파트 춤을 따라하기도 했다는데요. 테이술 게임까지 세계로 진출했다. 가장 한국적인 것들이 통했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유명 팝스타인 찰리 푸스는 자신의 틱톡 계정에 아파트를 되뇌이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내 머릿속이 영원히 아파트에 갇혀버렸다.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또 스포츠계도 광탈했는데요. 토트넘은 구단 SNS에 아파트 박좌에 맞춰서 손흥민 선수 활약상을 담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손파트 아파트, 손파트 아파트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오직 한국 팬들을 위한 라인 맞추기로 보입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독성 있는 노래던데 이렇게 아파트가 엄청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그 여파로 이 노래도 덩달아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의 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전 기자 이 노래 알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때는 몰랐지만 40년 전에 나온 노래니까요. 근데 저도 야구 응원곡으로 익숙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됐는데 그만큼 꾸준한 사랑을 받은 노래, 이 아파트가 이 로제의 아파트 인기에 힘입어서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윤수일 씨의 아파트 영상에는요, 이분이 브루노 마스냐, 재건축 대박을 축하한다. 로제의 신축 아파트도 좋지만 이분의 구축 아파트도 좋다. 이런 재치 있는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윤수일 씨도 최근에 인터뷰에서 소감을 밝혔는데요. 최근에 노래가 재조명받는 상황을 실감한다면서 이 아파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걸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아파트의 전 세계적인 인기, 주가도 이제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와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건 지난 18일인데요. 이후 21일부터 23일까지 단 사흘 만에 이 음원 유통 사이트인 YG 플러스의 주가가 무려 86.38% 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상승 가도인데요. 아파트의 흥행을 보면 이 노래와 비슷한 구석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인데요. 12년 전에 나와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노래처럼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유머를 섞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서브컬처, 그러니까 하위 문화를 녹였다는 거죠. 아파트가 강남 스타일을 뛰어넘는 열풍을 이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인기가 어디까지 치솟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